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롯데캐슬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도 롯데캐슬 아파트는 인천 지하철 캠퍼스타운역에서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가면 그런 아파트죠. 그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가면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송도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캠퍼스타운에서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2번 출구에서 나와서 가서 정문까지 가면은 438m, 도보로 7분 정도 걸리니까 한 10분이면 충분히 가겠네요. 7-8분 빠른 걸음으로 가면 7-8분 정도 걸리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롯데캐슬 아파트는 643세대고요.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층은 23층에서 32층까지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12년도 10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8대로 상당히 양호한 주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219%, 건폐율은 1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형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이건 2020년도 거고요. 네, 여기 C타입에 보면 2023년도 실거래가가 6억 8,900에 13층이 거래가 됐네요. 2023년도 2월에 6억 8,900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B타입은 거래가 없군요. B타입도 거래가 없고 A타입도 거래가 없고 세대수가 작은가 봐요. 보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B타입은 아예 거래가 없었네요. 세대수가 여긴 작은 것 같고요. 거의 C타입에서 이제 이런 거래가 지금 몇 건 일어나고 있고, 최고가는 2021년도에 최고가가 7억 6,700에 올라갔었고요. 그렇게 됐네요. 그럼 현재 그 매도 호가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호가는 전용 84제곱미터 매도가는 7억 5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억, 7억 5천, 7억 5천, 8억, 8억, 7억 8천, 7억 5천. 예, 그래서 7억 5천에서 8억까지가 현재 매도호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송도 롯데캐슬 단지를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은 이것은 이제 그 해찬술 공원이라고 해서 아파트 옆과 그 수변과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이 송도 3교, 송도 바이오 산업교까지 현재 돼 있고요. 그쪽에서 또 송도 세브란스 병원 부지 앞쪽으로 공원이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봄이 되면 이쪽에 이제 벚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가면은 또 송도 달빛 공원과 연결이 돼서, 달빛 공원은 또 그 송도 컨벤샤 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컨벤셔 교와 그 다음에 컨벤셔 아트센터 교, 예, 아트센터 교까지 또 연결이 이렇게 돼 있군요. 아트센터 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고요. 지금 공원 안에는 해찬순 공원 작은 도서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아파트를 진입을 하면은 맞은편에는 이제 그 송도 캠퍼스타운,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이 또 마주하고 있죠. 캠퍼스타운이 마주하고 있고, 또 롯데캐슬 바로 옆에는 또 송도체육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탁구라든가 그 각종 이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센터가 있습니다. 뭐 수영장도 있고 그런 송도 체육센터가 있고요. 체육센터 옆쪽에는 또 방문 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송도 캐슬앤 해머로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은편에는 또 송도 해머로 월드뷰가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이쪽에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는 709 중에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송도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 광장도 상당히 지금 넓게 되어 있고요. 조형물도 있고요. 아파트가 층수가 여기가 이제 32층, 최고층이 32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조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 광장이 좀 널찍하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는 또 이제 지금 동배치도입니다. 동배치도를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 가면 주차장은 이제 지하로 전부, 차량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조경시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잔디 광장과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그런 단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옆쪽에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는 1학년 전 학과생이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RC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되면 전 학과생이 송도 캠퍼스에서 기숙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몇개그 학과는 제외가 되는데 음악대학은 제외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육과학대학, 스포츠응용 산업학, 또 체육교육학은 1학기만 와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2학기부터는 이제 다시 신촌 캠퍼스로 그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4년 전 과정을 또 이쪽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부가 있는데 글로벌 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4년 전 과정을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전교생하고 교직원에서 합치면 거의 5천에서 6천명 정도가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가보면 그 지하에는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그리고 그쪽에 이제 시설들이 지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뭐 겨울에 이제 좀 홍로가 약간 그 추운 그런 계절이 겨울인데 겨울에 이제 눈이 오더라도 또 춥더라도 지하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서 이제 모든 그각어각각 강의실이나 뭐 이런 그 동으로 이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709 쪽에 또 이제 709 쪽에 오면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이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가 있죠. 근데 트리플 스트리트가 굉장히 좀그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뭐 이럴 때 되면 그쪽에 그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그쪽 또 트리플 스트리트 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쪽 이제 차가 많이 막히기도 하는데 그 트리플 스트리트에는 그 유명한 매장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죠. 스타벅스라든가 그다음에 자라 H&M, 메가박스, 한샘, 아디다스, 에이세컨드, AB 시마트, 데카트론, 요런 유명한 그런 가게들이 입점을 해 있고요. 또 켈리클럽 X 태그 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그 아이들서부터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동물 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물원을 카페 안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카페
에서 차도 마시면서 동물들과 친근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돼 있고요. 또 메가박스에서 영화도 이제 또볼수 있고, 또뭐 볼링장이 상당히 또 넓습니다. 그래서 볼링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친구와 가족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 음식점, 카페, 뭐 학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709에 이제 그런 시설물과 편의시설과 같이 있는 송도 롯데캐슬이죠. 그래서 여기는 평형은 34평형 ABC 타입이 있고요. 41평형, 42평형 AB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49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여기에 국민평형 실거래가는 2023년 2월에 6억 8,900에 13층이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도 호가는 7억 5천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뭐 편의 시설물이나 이런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송도 롯데캐슬 아파트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멋진 아파트라는 것을 제가 단지를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고요. 봄이 되니까 이제 나무에서도 파릇파릇 또 잎도 나고 꽃도 피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캠퍼스타운 인근에 있는 송도 롯데캐슬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